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커먼학습 바리스타 두 번째 강의 추출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이 추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도 느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스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할 만한 내용만 한번 뽑아서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딱 하나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농도를 잘 조절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추출 이론을 가지고 내가 추출을 점드립을 하고 정드립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다 써도 적절한 농도를 만들지 못하면 다 꽝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이런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율이나 물의 온도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만 농도가 달라졌을 때 사람들은 가장 큰 차이를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때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바의 형태에서는 내가 추출하는 과정을 모두 보여줄 수 있고 손님에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커피 맛에 영향을 주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일하는 카페는 손님과 큰 소통을 하는 곳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손님에게 전하는 그 커피 한 잔이 가장 직관적으로 다르려면 농도를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연하게 추출한 커피와 조금 진하게 추출한 커피, 이것은 누구에게 줘도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른 커피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자, 그렇다면 농도를 표현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바로 TDS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커피의 농도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대체로 1.2%에서 1.4%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마시기 좋은 커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커피 액체가 100g이 있으면 1.2%라는 뜻은 그 100g 중에서 1.2g이 커피이고 나머지 98.8g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미세한 차이, 1.2%면 1.2g이고 1.4%면 1.4g이죠. 그 0.2g의 차이로 커피 맛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나 카페에 이 TDS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측정을 하실 수가 없겠지만 1.2%의 커피와 1.4%의 커피는 1.4%가 굉장히 진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1.2%로 가면은 커피가 왜 이렇게 밍밍해? 라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추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브루잉 레이시오를 조절하면은 바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1:15 정도의 농도와 1:17 정도의 비율로 추출을 해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외에도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언급해드린 물과 원두의 비율인 브루잉 레이시오, 당연히 물이 적어지면 더 진해지겠죠? 그리고 물 온도를 높이는 것도 미세하지만 커피의 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농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추출 시간을 길게 하는 것 또는 추출하는 방식을 드리퍼를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커피 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도저히 측정하는 기구가 없고 사람들에게 커피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커피를 다 추출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테스팅을 해보시고 너무 진하다 싶으면 커피의 농도를 좀 더 연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살짝만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을 10g, 20g만 넣어도 커피 맛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론은 수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처음 접하게 되면 이 TDS와 수율을 굉장히 혼돈하시기도 하는데요. 수율은 내가 사용한 원두에서 성분을 어느 만큼 뽑아내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수율이 18%라고 하면은 내가 사용한 원두 100%에서 18% 정도만 물에 녹은 상태라는 것이죠. 100g의 원두를 썼으면 18g의 물에 녹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72%는 어떻게 보면은 물에 녹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커피라는 것은 사실 물에 모두 녹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고 남아있는 그런 원두 찌꺼기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바리스타들은 무조건 높은 수율을 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스팅에 따라서도 이런 추출 수율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굉장히 약하게 볶아진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다 끄집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볶아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추출을 해도 과하게 추출된 듯한 그런 쓴맛이나 떫은 맛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출 수율이라는 개념 정도만 오늘은 알고 계시고 추후에 연속적으로 알려드릴 커먼 학습에서 에스프레소의 추출 수율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지를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맹목적으로 수율이 높아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저수율 커피도 굉장히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이론은 이븐 익스트랙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추출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커피를 맛있게 추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린 커피가 맛있고 어떤 사람이 내린 커피가 맛없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바리스타들이 추출을 잘한다 못한다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대의 커피 머신이나 어떤 이론들은 모두 이 이론으로 연결됩니다. 균일한 추출, 즉 효율적인 추출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쉽게 접근해보자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커피 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커피 입자가 모두 똑같이 생긴 상태, 그리고 작고 크고 다양한 커피 입자들이 섞여진 상태, 두 가지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똑같은 입자를 가진 원두 가루에서는 성분을 비슷하게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들쭉날쭉한 상태에서는 작은 입자에서는 과하게 성분을 모아내고 큰 입자에서는 성분을 모두 잘 못 뽑아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상적인 추출은 입자가 비슷한 상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븐 익스트랙션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입자 크기만 비슷하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입자 크기가 똑같아도 어떤 입자는 로스팅 포인트가 약하고 어떤 입자는 로스팅 포인트가 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팅도 이븐 익스트랙션에 가깝도록 하는 게 중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로스팅이 똑같이 됐다.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될 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도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는 물이 계속 닿이고 추출 흐름이 만들어져서 추출이 이끌어내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물이 지나가지 않고 추출이 이끌어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이븐 익스트랙션일까요? 균일한 추출이라는 것은 현대 커피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 궁금해지신다 그러면은 제가 만든 이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일한 추출을 한 것이 더 맛있냐,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가? 제가 이 실험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굉장히 비싼 좋은 그라인더로 분쇄한 커피, 그리고 굉장히 저가형 핸드밀로 간 커피, 사람들에게 그 커피를 똑같이 내려서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12명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고요.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를 인지합니다. 두 가지가 다르네? 라고 하는데 선택은 반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균일한 추출이 더 맛있다는 것도 학습된 맛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 누군가는 균일하지 못한 추출이 복합적이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에서 조금 더 연결해서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굉장히 피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채널링입니다. 채널링도 따지고 보면 이 이븐 익스트랙션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케이스인 것이죠. 채널링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추출하는 이 커피 퍽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커피 가루를 탬핑하게 되고 하나의 초코파이 같은 퍽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퍽 중간에 구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이 그 중간으로만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중간 부위와 닿아 있는 커피들만 추출이 일어나게 되고 커피와 물이 닿지 않은 부분들은 추출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에스프레소 추출에서는 채널링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사실 핸드드립을 추출할 때는 이런 일들이 좀 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으로 천천히 물들이 스며들면서 추출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으로 극심하게 물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지만 에스프레소는 압력을 줘서 빠른 시간 안에 추출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어떤 부분은 추출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추출이 과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채널링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탬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탬핑을 한 커피퍽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입니다. 아까 퍽에 구멍이 뚫린 것과 비슷한 효과인데요. 퍽에 크랙이 가게 되면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압력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눈으로 인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스켓의 모양에 따라서도 물의 흐름이 사이드로 많이 흘러가는 바스켓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이드 채널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쁘게 추출된다고 하는 것이 커피 퍽에
에스프레소 바텀 믹스 포터 필터 밑에서 봤을 때 중간으로 이 커피 추출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센터 채널링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추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만 추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굉장히 큰 이유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맵퍽이라는 바리스타가 뉴티션 템핑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커피 퍽의 바깥쪽 부분에 어떻게 보면 힘을 줘서 더 밀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디스트리뷰션 툴을 활용하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디스트리뷰션 툴로 위쪽 부분만 정리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리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넣어서 돌리게 되면 커피 퍽이 더 밀도 있게 압착이 되게 됩니다. 근데 돌리게 되면 그 압착되는 부분이 중간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모이게 되죠. 즉 커피 퍽이 눈으로 봤을 땐 똑같지만 바깥쪽 부분의 밀도가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압력을 주게 되면 바깥쪽 부분보다는 중간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센터 채널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침봉 같은 WDD 툴로 커피 퍽의 밀도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추출에 엄청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커먼학습 후반부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게 해볼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븐 익스트랙션, 균일한 추출 혹은 채널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만 잘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리스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면 좋을 만한 추출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